여기는 달빛소리 수목원인데요. 저와 같이 문화활동을 하는 시인께서, 부부가, 시인 부부께서 운영을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익산 문화재 탐방을 마치고 잠깐 한번 들러봤습니다. 수목원 안에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차한 잔씩 마시면서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들어오는 길이에요. 아주 이쁘게 꽃이 열매가 맺었네요. 남천이라고 하네요. 저 건물이 우석대 건물이고요. 가까워요. 산내에 원래 저쪽에서 넘어가서 곧바로 산내에 곧바로 서쪽에 전주고. 거기 들어가 봐. 신발 벗고. 이곳은 카페 내부인데 목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층고가 높아서 아주 쾌적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그 건물이 안 보인다. 예쁘지가 않지. 당연히 안 보이지. 건물을 섬 같은 데네. 좋은 계절에 다시 한번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곳을 떠나 집으로 갑니다. 짧은 해우를 뒤로 하고 말이죠.